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서윤이에요. 안녕.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 세일템 추천 하울을 찍게 되었는데요. 진짜 제가 올리브영에 한번 들어가면 몇십 바퀴를 돌고 막 진짜 막 몇십만 원어치를 구매를 해서 나올 정도로 진심인 사람이거든요. 또 올리브영이 워낙도 넓다 보니까 살 게 이것저것 정말 너무 많잖아요. 근데 저는 진짜 항상 좀 애석하게도 이것저것 막 사서 나오면 바로 며칠 뒤에 세일을 해버리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 올리브영 세일 때 좋은 템들을 마구마구 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천템들을 가지고 왔고 구성을 또 색조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해드릴 제품들로 가을가을한 느낌이 나는 메이크업도 해봤거든요.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강조드리고 싶은 건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이제 최대 70%까지 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.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제품들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둘러보시고 좋은 제품들을 마구마구 건졌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이제 추천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우선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짜잔! 이 제품이에요. 셀퓨전시라는 브랜드의 토닝 선스크린인데 이렇게 원 플러스 원 기획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일단 제 피부에 맞지 않으면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? 저는 이제 좀 늦게 접해서 사용을 해본 편인데 이미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. 제품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여기에는 이제 비타치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분 때문에 이제 단순 톤업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피부 자체를 굉장히 좀 맑아 보이게 해주는 그런 선크림이에요. 발랐을 때는 약간 묽은 편의 선크림이고 좀 로션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되게 무겁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가벼운 제형이고 피부에 되게 금방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어서 밀착이 착 되면서 되게 바른 듯 안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얘지지도 않고 딱 내 피부에서 정말 그냥 맑은 피부로 톤업이 되는 딱 그 정도거든요. 좀 날씨가 아무래도 덥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 피부 메이크업을 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? 이 제품 하나만 발라줘도 충분히 예쁘게 톤업이 되고 그리고 이게 밀착이 되게 잘 되고 가벼운 제형이어서 들고 다니면서 바르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. 이 한 개 가격으로 두 개를 사는 거잖아요. 그래서 기분이 진짜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할인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메리트 있지 않아요? 그래서 이거는 진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제 색조인데요. 짜잔! 요거는 정말 제 영상에서 진짜 많이 보셨죠? 에뛰드 조효진 쉐딩. 정말 나오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데 요 이름이 그림자 쉐딩이잖아요. 그래서 이름처럼 정말 톤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림자를 준 듯한 그런 내추럴한 게 포인트인 쉐딩이에요. 아, 저는 이 구성이 진짜 좋더라고요. 왜냐면 진짜 이거 내가 찐인 게 이 많이 쓴 흔적 보이시죠? 진짜 가지고 다니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브러쉬거든요. 요 브러쉬랑 요 쉐딩이랑 궁합이 정말 잘 맞아요. 요렇게 브러쉬와 쉐딩 구성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찰랑찰랑 하거든요. 근데 제 거는 정말 많이 써서 컬러부터 이렇게 다르고 한 달 정도? 계속 이걸 안 빨고 쓰고 있는데도 이 모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좀 빨대가 돼갖고 제가 그만큼 찐으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템이에요. 이게 피부에 딱 얹었을 때도 내 피부에서 반톤 정도 내린 듯한 컬러여가지고 명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되게 자연스러운 제품이거든요. 기존에 사용하던 쉐이딩 아무래도 좀 붉은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내 피부에서 좀 둥둥 떠보이고 이런 내추럴한 음영이 안 나왔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되게 내추럴한 표현이 가능해요. 다른 쉐딩들은 파운데이션에 약간 끼고 좀 브러쉬를 묻혔을 때 약간 브러쉬 결대로 뭉치고 막 이런 적이 되게 많은데 요거는 매끈하게 표현이 되거든요. 이렇게 턱에다가 이렇게 톡톡 발라주기만 해도 이렇게 대충만 이렇게 거울도 안 보고 얹는데도 되게 내추럴하게 얹어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쉐딩을 하는 방법을 이제 짧게 영상으로 찍어봤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저는 이 쉐딩을 정말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턱부터 시작해서 코랑 뭐 애교살이랑 뭐 눈의 음영이라든지 되게 알차게 쓰고 있어요. 먼저 코 쉐딩을 해줄 건데 코가 똥똥한 편이거든요. 코 예쁘다지만 사실 저는 이게 다 쉐딩으로 만들어진 코란 말이에요. 이런 식으로 좀 T존과 코 끝에를 이렇게 좀 잡아주면서 음영감을 줍니다. 그리고 이제 턱 쉐딩을 해줄 건데 진짜 이게 브러쉬와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내 피부에 파운데이션을 하고 얹어도 진짜 파우더 처리를 바로 하는 듯한 그런 매끈한 표현이 되거든요. 별다른 스킬 없이 얹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면서 얹어주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걸로 눈 음영이랑 애교살까지 하면 쉐딩 하나로 이렇게 다 모든 거를 끝낼 수 있어요.
이게 진짜 할인율도 대박인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요 조합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섀도우 팔레트인데 3CE 멀티컬러 아이 팔레트 오버테이크. 요거 정말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? 또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인 만큼 요런 컬러를 또 구성을 또 준비를 해왔는데 요거는 제가 평소에 쓰는 팔레트고요. 올리브영에서는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대요. 뭔가 이제 이런 류의 영상을 촬영하면 제가 섀도우를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가을을 준비하면서 이 오버테이크를 가지고 와봤어요. 이렇게 열어서 내용물은 기존 오버테이크와 같은데 이제 이 케이스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소프트 유니버스 에디션이거든요. 와, 거울도 다르구나. 헉! 어머, 심지어 예뻐. 너무 예뻐. 이 케이스로 할인을 한다고요? 기분 탓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배경 컬러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죠? 얘는 배경 컬러가 어두우니까 확 가을 느낌이 들어요. 어쨌든 이렇게 9가지 컬러로 구성이 돼 있고 되게 붉은 톤의 브라운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는 팔레트인데 이렇게 베이스 컬러부터 좀 딥한 컬러 그리고 더 라이트한 컬러, 포인트 펄까지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저는 평소에 되게 라이트한 컬러들 위주로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데 또 가을이잖아요. 그윽한 메이크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섀도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 1번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4번 컬러로 은은하게 이제 또 음영을 주고 언더까지 같이 이렇게 칠해주거든요. 그리고 이제 8번 컬러. 요거는 무펄의 브릭 브라운 컬러인데 요걸로 이제 포인트, 쌍꺼풀을 좀 딥하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요걸로 포인트 컬러를 깔아주고 그리고 여기 6번 컬러가 엄청나게 조금 펄이 들어간 딥한 브라운 컬러인데 이걸로 이제 라이너를 그려주거나 아니면 라이너를 그리고 나서 좀 스머징 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주거든요. 요 7번째, 9번째 있는 펄을 얹어줌으로써 메이크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컬러는 애교살, 그리고 눈 두덩이 부분, 밝혀주고 싶은 부분에 이것도 포인트로 콕 찍어주면 되게 예뻐요. 그래서 오늘도 그 방법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건데 되게 예쁘죠? 아직은 가을이 아니지만 앞으로 가을이 올 거를 이제 또 대비해야 되잖아요. 벌써부터 유튜브 보니까 가을 메이크업을 찍고 있더라고요. 저도 이제 가을가을한 메이크업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 팔레트를 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인데 정말 이제 제 영상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이렇게 이거는 제 파우치에서 방금 나온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제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이 립을 꼭 챙겨 다녀요. 이 틴트는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추천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템으로 뽑는 게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어쨌든 제 찐템을 소개하는 거니까 제 사심을 가득 담아서 가지고 왔어요. 일단 제가 그 많고 많은 페리페라 립들 중에서 이 립을 가장 애정하는데요. 요거는 이제 질감 자체가 요즘 같은 때에 바르기 좋은 립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소개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또 한번 밀착을 시켜주면 마스크에 안 묻어나오기로 유명한 마스크프루프 립이거든요.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옛날부터 이런 매트한 질감의 립을 정말 많이 사용했거든요. 이런 매트하고 뽀송한 질감의 립을 사용을 하는 게 되게 예뻐 보이기도 하고 요즘에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이런 립들에 손이 더 자주 가더라고요. 일단 요 질감 자체가 입술 위에 얹었을 때 굉장히 좀 뭔가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고 그라데이션 자체가 되게 자연스럽게 잘 돼서 컬러를 믹스해서 얹었을 때 더 예쁘고 조화롭거든요. 컬러는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최애로 좋아하는 호수는 3호 지분차지예요. 보면은 여기 중에서도 너무나 제 스타일이죠. 오늘은 가을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요 3호와 5호 이렇게 섞어서 발라줬거든요. 평소에는 진짜 이 3호를 진짜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. 톤의 구애를 딱히 받지 않는 그런 되게 뮤트한 톤의 장밋빛 컬러기도 하고 이 잉크 무드 매트 틴트의 질감과 되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진짜 어떤 피부톤에 얹어도 진짜 피부가 화사해 보이고 베이스 컬러로도 깔기 너무 좋고 진짜 완전 만능 좀 착붙템? 저는 또 이제 립을 하나만 바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좀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의 베이스로 바를 때 무조건 이 3호를 쓰는 것 같아요.
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더프트 앤 도프트 핸드크림인데 향을 이렇게 네 가지를 픽해왔어요. 꿉꿉한 여름에 웬 핸드크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날씨가 꿉꿉할 때 손에 발라주면 그 꿉꿉한 향도 날아가면서 되게 상쾌하고 뭔가 은은하고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. 이게 올리브영에서 정말 꽤나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. 제가 손이 진짜 너무 건조해서 막 겨울만 되면 손이 부르터서 피가 날 정도로 건조하거든요. 핸드크림은 보습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더욱 향이 좋고 보습이 되는 제가 좋아하는 핸드크림들은 용량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이렇게 완전 핸드워시 통에 담겨져 있어서 집에 있을 때 그냥 수시로 발라주는 편인데 이 핸드크림은 50ml거든요. 그래서 되게 용량이 많은 편인데도 이 용기 자체가 되게 똥똥하고 짧게 잘 나와서 핸드백에다가 넣거나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좀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. 진짜 이런 날씨에도 손이 정말 갑자기 급 건조해질 때가 있는데 좀 수시로 발라주는 것 같아요. 제가 향을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요 소피소피. 요거는 난초향이랑 비누향이 좀 조화롭게 좀 섞인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다 잘 바를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. 그리고 베이비 소피는 꽃향기가 나는 비누, 로즈 계열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는 로즈 계열 중에서도 비누향이 나는 로즈향을 찾거든요. 근데 이게 딱 그 향이에요. 그리고 핑크 브리즈. 핑크모링과 약간 복숭아의 좀 사랑스러운 그런 향기인데 바르고 다니면 뒤돌아볼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. 엔젤스 코튼. 뽀송하고 깨끗한 향이 나요. 이제 범이도 이런 류의 코튼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맡아봐봐. 그냥 파란 색깔 좋아해. 아 진짜로? 응. 그것도 코튼 향이잖아. 이거 맡아봐. 이거 진짜 섬유유연제 향이야. 좋다. 이렇게 정말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거든요 이미. 저는 개인적으로 요 베이비 소피를 제일 좋아해요. 요만큼을 바르거든요. 바로 흡수되죠 진짜. 와 향 너무 좋아.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그동안 비타민류를 추천을 한 적이 없는데 제 주변 유튜버분들이 이걸 정말 추천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입병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홀리 언니가 저한테 이 오쏘뮬 멀티비타민을 보내주는 거예요. 언니가 저한테 4주분을 보내줬거든요. 너무 큰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.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미 다 비운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진짜 독일의 프리미엄 비타민이고 비타민계의 에르메스라는데 그만큼 가격이 진짜 비싸요. 솔리 언니가 보내준 거를 먹고 제가 이거를 2주분을 또 따로 산 거거든요. 와 근데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. 와 이건 정가해주고 못 사겠다. 이거는 이럴 때 쟁여야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. 이건 너무 좋아요. 이 위에 이런 알약이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개봉을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알약이 나오는데 이렇게 먹고 요 밑에 있는 액체를 먹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와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 정도 페트병에 크게 있는 오렌지 주스를 요 병에다가 이렇게 고농축으로 이렇게 누른 느낌?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먹더라고요. 근데 맛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올영 세일 기간 동안 할인을 하니까 꼭 쟁여두셨으면 좋겠어요. 자 이렇게 울령 세일 좀 추천템 하울 영상이 이렇게 끝났는데 너무 추천템 위주의 좀 구성으로만 영상을 만들기에는 좀 아쉬워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드릴 수 있는 또 꿀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올영 세일 자체가 진짜 큰 행사고 너무 대박이긴 하지만 진짜 더 대박인 게 있거든요. 프리미엄 특가라는 건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에스티로더나 헤라 같은 백화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들 세일을 잘 안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진짜 최대 20%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자세한 거는 이쪽에 포인트 자막으로 이렇게 띄워놓도록 할게요. 올영 세일도 대박인데 프리미엄 라인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할인율도 이것저것 다 여기저기 다 비교해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쟁일 건지 댓글에다가 꼭 적어주세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